역시 난 아이돌을 해야만 하는 운명인군가. 저는 아궁 에임이에요. 아궁. 어디 아파? 아궁이 뭐야? 아름다운 공주 줄임말이라고. 아궁 몰라? 아름다운 공주. 줄임말이었어? 이뻐 이뻐. 나 예쁘다고? 이빨 뻐드렁니 이빨 뻐드렁니. 네, 아궁 에이미가 오늘은요? 뭐? 에이미도 혹시 약자야? 아닌데? 아니야, 약자야. 에휴, 이런, 미치겠다. 야하! 우와, 먹고 싶다. 소떡소떡. 소떡소떡은 또 뭐의 약자야? 그것도 몰라? 소세지떡. 그게 소떡소떡이잖아. 나는 소고기떡? 소고기떡인 줄 알았어. 소고기떡? 야, 잠깐만, 닭살. 맛있겠는데? 근데 소고기 비싸. 따라와봐. 냉장고 열어봐. 그거다. 한우야, 한우 이거. 이걸로 만들면 되겠네. 소떡소떡. 소고기떡. 근데 오빠 이거 엄마가 손님 오면 드린다고 사온 거야. 미치겠네. 야, 우리가 손님이야. 아, 무슨 소리야. 우리는 이 집에 사는 사람이지. 야, 엄마가 화나면 우리한테 맨날 뭐라 그래? 내 집에서 나가. 그래, 우리 손님이야. 아, 엄마가 우리 주려고 사는 거구나. 그래, 우리가 손님이야. 자, 그럼 지금부터 소고기떡. 소떡소떡 만들기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 만들자. 예예. 제대로 까먹었다. 소고기. 와. 엄마 몰래 냉장고에서 꺼낸 한우 소고기. 진짜 먹어도 되지? 나 만들어 볼까요? 네, 그러면은 소스 먼저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소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굿. 고추장 맛. 떡과 소시지를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별거 없어요. 그냥 구우면 되는데 가스를 안 켰네요. 가스를 켜고 자 불을 자 올린 다음에 식용유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살짝 줄여줄게요.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좋아. 이렇게 떡과 소시지를 한번 구워볼게요. 여기 넣으시오. 약간 줄여.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식용유를 너무 많이 넣었나봐요. 소리 좋아. 뭐야? 먹으면 어떡해. 맛있어. 여러분 이번에 오늘의 하이라이트 한우 소고기 굽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위주로 잘 들으세요. 미디움 레어로. 레어. 와! 오! 와! 소고기 아스무리! 야! 소떡, 소떡이니까 떡이 맨 밑으로 가야 되겠군요. 아, 뜨거. 떡. 그 다음 소. 우와. 소. 그다음 떡. 그 다음에 소. 우와. 소떡. 안사. 산적꽃이 하듯이 하면 되는구나. 산적꽃듯이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산적 이행시 해볼게. 좋아. 산적 닮았다. 적. 정말로. 와, 보이세요? 소고기 떡, 소고기 떡, 소떡. 아, 침 자꾸 넘어가네. 고기는 소금을 찍어 먹고요. 네, 떡은 설탕을 찍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만든 소스 여기 있습니다. 소떡. 아스무리. 돈스테이크네. 와, 언제 이렇게 먹어보겠어. 와, 무거워. 만화에서 나오는 고기인데. 야, 원신이 된 느낌인데. 잘라서 먹으면 되지, 굳이 이렇게. 에미씨 제안해주세요. 뭐?
이렇게 먹어봤으니까 이제 조그맣게 잘라서 구워 먹어볼까요? 아, 맛있는데 먹기 너무 불편해. 이거 어찌 이렇게 다 먹어. 야하! 여러분 다시 먹기 좋은 크기로 돌아왔습니다. 소떡소떡. 이제야 약간 꼬지 같네. 꼬지. 꼬지로. 저 꼬지로 이 얘기 한번 해볼게요. 꼬. 꼬랑내 맡아볼래? 지. 지금. 수정된. 소떡소떡. 아, 스무리. 먹기 좋군요. 먹기가 너무 좋네요. 떡은 난 설탕에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응? 가래떡 아스무리. 어, 저도 설탕에다가. 맛있네요. 쫄깃함의 향연이네요. 네. 소고기도 쫄깃하고 아주. 부드러워. 하나 더. 소떡소떡. 어? 너 떡소떡소야. 이런. 떡소떡소야. 떡소떡소? 아, 스물에. 소스 저도. 소스, 어, 소스 해보고 매력있어요. 네. 직접 만든 소스. 내 스타일은 아니에요. 소고기에 소금을 찍어 먹습니다. 입안에 육즙이 지금 잔뜩 퍼진. 이렇게 퍼지고 있어요. 원조 소떡소떡 아스무리. 맛있어? 저도 원조 소떡소떡 아스무르. 잠깐만,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 두 개 조합이 좋네. 식감이 너무 좋고. 오늘 교훈 얻었습니다. 원조는 원조인 이유가 있다. 깝치지 말자. 그래도 재밌었다. 다음에 휴게소에서 한번 진짜 원조를 한번 먹어보고 싶다. 소고기는 따로 먹자. 우리는 늘 요리를 하고 나서 뭔가를 깨우치죠. 네. 원조는 원조인 이유가 있다. 소고기는 따로 먹자. 소고기는 비싼 음식이라 본연의 맛을 따로 느끼는 게 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산적 산적. 산적 닮았다 정말. 꼬지 꼬지. 응. 꼬랑내 맡아볼래? 오늘 요리 먹방도 재밌었다. 맛있었다로 끝나는데. 네, 여러분들 우리만의 추억을 남기는 걸로 하고 다음에 또 기발하고 저 대박 음식을 만들 거예요. 도전하는 거야. 휘파람을 불어라 에이미. 아, 불렀어. 오빠, 오빠. 네. 근데 엄마한테 안 온다는 거 막 확실하지? 아, 안 온다. 그만 좀 해. 오빠만 믿어. 안 온다. 아, 진짜지? 안 온다, 안 온다. 야하. 전화를 안 받냐? 엄마 있나 물어보려고 했는데 진짜. 아니요. 그래서 손님 드리려고 산 한우를 다 먹었어? 오빠, 우리도 손님이라고 먹어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소고기 6만 원어치를 다 먹었어요. 6만 원? 아휴, 내가 진짜 아휴. 전화 한번 해서 물어보지요. 그게 힘들어? 어딜 봐? 오빠 왔어? 이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께는 흔한 남매 TV에서 행복과 재미를 드립니다.